하단에 유튜브 항목이 있습니다. 검색도 그대로 가능합니다. 안드로이드 있고 지원되는 차 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. 차량 디스플레이에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앱으로 재구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. 한번 사용해보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편리한 기능이죠. 무엇보다 차량 기본 내비게이션을 안 써도 돼서 너무 하지만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만 지원되는 차량은 탈 때마다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꽤나 귀찮게 느껴집니다. 연결 끊김도 있을 수도 있고요. 소개할 AA 와이어리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은 유선만 되는 안드로이드 오토 차량에서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크기가 작은 패키지입니다. 후면에 보면 어플 사용 방법 및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럽산 제품으로 중국산과 다른 좋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. 2년간 AS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품의 구성품을 보겠습니다. 크기가 상당히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죠. 완벽하게 가려지죠. 손가락 하나의 크기보다도 작습니다. 케이블도 기본으로 지원해주고 A2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. C타입 케이블만 지원되는 차량을 위해 이렇게 C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젠더도 제공을 합니다. C2 C타입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. USB-C 포트가 있고 리셋 버튼과 LED 인디케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. 선이 있기 때문에 선 연결이 불안하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멈추는 현상이 나옵니다. 이렇게 바로 끊겨버리죠. 구글 스토어에서 AA 와이어리스라고 검색 후 설치해주세요. 한글로 검색하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영어로 검색해야 됩니다. 권한을 전부 다 줍니다. 설정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. 다음을 누를게요.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을 누르고 배터리 제한 없음을 선택해줍니다. 배터리를 최적화를 해버리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제한 없음으로 설정해주세요. 이제 AA 와이어리스 제품을 차량에 연결해보겠습니다. USB-C 케이블로 연결합니다. LED 인디케이터로 제품이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합니다. 다음을 누르겠습니다. 해당 기기가 뜨죠? 선택을 하겠습니다.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시행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연결되었습니다. 다양한 환경 설정도 가능하고 꾸준한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AS도 2년간 보장하는 만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. 유선 사용 시에는 주행 중 연결 끊김이 생겨서 불편했는데 무선으로 사용하니 그런 게 없습니다. 블루투스가 아닌 와이파이 통신 방식이라 무선실 음원도 들을 수 있습니다. 앱이나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광명 이케아 카카오 내비에 연결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카카오 내비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목적지 검색 후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가보겠습니다. 잠시 후 50km 넓은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. 요즘 차량 디스플레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집니다. 해당 앱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. 구글 스토어 정식 앱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에서 권한을 주고 설치를 진행해야 됩니다. 기기 설정에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해줍니다. 직접 전달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설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. 직접 전달 항목을 비활성화합니다.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.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 후 저장을 합니다. 어플을 설치한 후 하르마타 오토라는 앱을 실행합니다. 하단에 유튜브 항목이 있습니다. 검색도 그대로 가능합니다. 제 유튜브를 실행할게요. 구독 눌러주시고 운행 중에 사용하면 불법이니까 꼭 정차 후에 사용해주세요. 지금까지 AA 와이어리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을 살펴봤습니다. 차량 USB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 크기가 작아 설치가 용이합니다. 전용 어플을 통해 설정 및 꾸준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. 2년간 AS를 보장하며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제품이 부팅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. 10만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. 애플 카플레이는 미지원이며 스마트폰 OS 확인 후 구입이 필요합니다.
평소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불편했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무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AA 와이어리스 제품을 추천합니다.